안녕하세요. 박다민의 텃밭농장입니다. 5월 이제 마지막 가고 있는데요. 5월에 수확할 수 있는 게 매실이잖아요. 드디어 매실 수확 시기가 됐고요. 매실 총 담그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올해 제가 매실을 수확하러 나왔는데 매실이 올해 풍년인 것 같아요. 아우, 매실이요. 왕 매실인데 요렇게 예쁘게 열렸어요. 요렇게. 제가 약을 하나도 안 치고 약을 한 방울도 안 줬는데도 이렇게 매실이 예쁘게 열렸고요. 아주 이 매실은 이 주먹으로 하나 이렇게 예쁘게 열리고요. 여기도 뭐 매실이 아주 뭐 너무 예쁘게 열렸어요. 열렸어요. 제가 약도 안 주는데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깨끗하게 자랐는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요, 이 꽃부터. 아, 꽃이 너무 예뻐갖고요.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풀종에도 얘들은 이뻐서 뽑질 않아요. 이 풀인데도 예쁘니까 베질 않았어요. 사람이나 들풀이나 예쁜 데는 재가 없나 봐요. 매실이 이렇게 크고요. 종류가 왕 매실이긴 해요. 왕 매실이긴 한데요. 너무 이렇게 많이 열렸고요. 지금 매실청 담그려면 지금 딱 아주 알맞는 시기거든요. 약을 한 방울도 안 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남보다 일찍 따야 되는데요. 지금 일찍도 아니고요. 지금 딱 매실청 담기에 알맞은 시기라서 좀 따보겠습니다. 좋은 매실을 고를 때는요, 요 매실이 하나 따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요 매실이 주먹으로 딱 잡아서 이렇게 내 손가락 안에서 약간 보일 듯말듯 하는 게 좋은 매실이라고 해요. 한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약을 안 줬잖아요. 약을 안 줬는데도 이렇게 잘 열린 것은 가지치기를 잘해줬어요, 제가. 가지치기를 잘해줬기 때문에 제가 영상 하나 올린 게 있는데요. 얘가 그 몸매 예쁘다고 했던 애예요. 얘가 이 나무가, 이 매실나무가 몸매 예쁘다고 수영이 잘 잡힌 나무라고 했는데 이렇게 수영 보세요. 이게 통풍이 잘 되게 이렇게 뻥 뚫렸잖아요. 약을 안 줬어도 이렇게 잘 열린 이유가 이렇게 수영을 잘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요 새로 나온 가지 있잖아요. 요거는 내년에 또 열립니다. 올해는 안 열리고. 그리고 나무를 매실 따기 좋게 이렇게 얕게 키웁니다. 이렇게 얕게 얕게 전질했잖아요, 작년에.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새순이 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내년에 다 열립니다. 얘는 아주 저희 밭에서 제일 수영을 잘 잡고 예쁜 애예요. 제가 올해 많이 열릴 걸로 예상했는데 과연 많이 열렸습니다. 다 단과지를 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열렸고요. 이렇게 보세요. 지금 매실이, 아, 매실이 커요. 매실이 왕매실이에요, 완전히. 네, 요 왕매실이 지금 따서 담으면 딱 알맞은 시기가 됐어요. 이 좋은 매실을 고를 때는요, 청녹색. 이 청녹색이어야 되고요.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내 손가락 안에 들어가면서 보여야 됩니다. 단단해야 돼요. 이렇게 청녹색으로 단단해야지 이게 좋은 매실입니다. 여기도 저희는 약을 안 줬기 때문에 남보다 좀 일찍 따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손으로 잡아가지고 내 손가락 안에 들어가서 보일 듯말듯 해야 된다고 합니다. 좀 지나면 이제 매실이 마릅니다. 말라서 수분이 날아가면 맛이 없어요. 이렇게요, 가지가 이렇게 얕게 키우니까 매실 따기가 아주 쉬워요. 응? 매실 따기가 너무 쉬워요. 매실 따기가 너무 쉽고요.
또 이 매실을 보관하는 방법이 있대요. 오래 보관하는 방법. 이 매실을 청을 담아서 보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에 시골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셨는데 바빠서 지금 못 담겠다 하시면 이거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말려서 냉동실이나 냉장실에 보관을 하면은 1년도 보관할 수 있다고 해요. 아직은 큰 것만 선별해서 땁니다. 이렇게 가지가 좀 올라간 거는 이렇게 기울여서 따면 됩니다. 키를요, 요즘에는 크게 키우지 않고요. 얕게 키워서 높게 키우면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얇게 키워서 아주 건강합니다. 건강해 보이죠? 여기. 1차 수확했습니다. 매실이 좋은 매실은 청록색에 손으로 잡으면 이렇게 손가락에 잡으면 이렇게 보일락말락하는 크기, 이 크기가 제일 맛있을 때라고 합니다. 여름에 매실청 담아 놓으시면 든든하실 거예요.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그럴 때 또 여름에 또 식중독 예방에도 좋고 하니까 많이 담아 놓으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매실청 담으실 때 설탕 좀 적게 넣으세요. 설탕 적게 넣는 방법을 제가 링크 영상 동영상 올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박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는 홍매실입니다. 홍매실은 청매실보다 일주일 뒤에 늦게 따고요. 늦게 담아요. 6월 중순경에 담아요.